네, 오늘 경기 뭔가 1경기 같은 경우는 좀 대비적으로 좀 많이 불리했다고 생각이 들고, 근데 2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승기를 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, 후반에 좀 저희가 급해져가지고 조합적으로도 후반 가면 상대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, 네, 그래서 좀 결단을 내렸던 상황인 것 같은데, 발언 쪽에서 그래서 잘안 풀려서 지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저도 오늘 그래도 되게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, 저희가 좀 유리했던 부분도 있고 그냥 무너졌던 부분도 있는데, 사실 두 번째 판때좀 발언 때 아니면 발언을 안 치거나 뭔가 판단을 좀더 저희가 잘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, 다시 보면서 봐야 될것 같고, 좀 유리했는데 뭐, 결국엔 승리를 못한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 1경기 같은 시바나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라인 주도권이랑 뭐랄까 이 싸움을 열어주는 주니시 역할이 좀 팀에 있으면은 조합적으로 많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, 이제 1경기 같은 경우 네, 그런 부분에서 좀 벤픽적으로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서, 네, 그거는 좀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고, 시바나 같은 경우는 뭐 스크림에서 특히 좀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, 모든 팀이 근데 조합적으로 뭔가 잘 짜이면은 네, 많이 좋은 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좀 상대적으로 좀 급해지는 조합이었어가지고, 네, 저희 선수들이 좀 급해졌다고 생각이 들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저는 결단을 잘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결국 이제 좀만 더 디테일 있게 내렸으면은 좀잘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런 부분 가서 좀 얘기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결단을 내렸을 때 포지션도 제 개인적인 포지션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, 유리했을 때좀좀더 굴렸을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쉽고, 마지막 바로 한타 끝나고는 한타 치고 바로 끝나가지고 싸움을 어떻게 했으면 각자 더 좋았을지 가서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다 같이 얘기하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가 좀이 경기 같은 경우 사실 미드바텀 라인전이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, 상대적으로. 근데 결국 저희가 초반에 잘 버텼고 싸움으로 잘 풀어나가는 과정도 있었고 운영 쪽에서 안 말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많이 나아졌고 계속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 부분이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한 경기 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, 이제 뭐 다른 팀 준비하듯이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. 네. 이길 생각으로 준비하고 할것 같습니다. 저도 남은 경기들 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경기 한 경기 되게 열심히 꼭 이기려고 할것 같고, 네. 연승이 끊겨서 되게 아쉬운데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